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어이구, 소리가. 네, 그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종호예요. 뭐라고 인사를 해? 일단 벌써 이렇게 깜짝으로 켠 건데도 지금 벌써 2만 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제가 그 공식 팬카페 프롬을 적었는데 그때 이제 이번 저희의 공백기 때 종호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랑 이제 어떻게 하면서 이제 공백기를 보내면 우리 헤이티니 분들이 좀더덜 심심하고 좋아할 수 있는 공백기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도 듣고 그건 저의 고민이었으니까요. 저의 고민이었으니까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에이티니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저의 선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해결해 드리는 그런 곰돌이의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달라진 거 없나요? 뭐야, 버퍼링 걸리네. 100만 하트가 돌파가 됐네요. 제가 이렇게 계속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 이거, 내 핸드폰이 이상한 건가? 네, 저 염색했어요.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저희의 일단 공백기를 어떤 그뭐 만약에 저희 커버곡이 듣고 싶다고 하시면 그 추천곡을 주시면서 커버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한 거는 그때 제가 전 V앱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있잖아요. 그 명창 곰젤리의 방구석 콘서트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직접 저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곡들로 추려서 방구석 콘서트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브이앱으로 소통을 하면서 저의 노래를 들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민 상담소 시간이니까, 오늘 고민 상담소 시간이니까 고민을 한번 제가 해결이 아닌 조언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민을 막 올려주세요. 고민을 막 올려주시면 댓글 속도가 빠르긴 한데 제가 한 번에 캐치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고민은 무엇인가요? 고민을 보내주세요. 잘생긴 종으로 보면 고민이 없다고요? 아,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고민 상담소잖아요. 고민 잘생긴 게 고민이다 뭐 이런 것도 돼요. 저희 온라인 공연 티켓 사셨다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월 24일 날 2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온라인 온택트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ATG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커버곡 추천에 비투비 선배님의 그리워하다를 커버를 해달라는 분도 계시네요.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아이고. 고민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무기력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하고 싶은 거에 많다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많으니까 나는 무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기력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즐겁게,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거를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보고, 많이 즐겨보고, 많이 놀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신이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계속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걸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동안에 행복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잠이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잠이 너무너무 많으면 푹 잔다는 건 진짜 좋은 거고, 그다음에 잠을 많이 자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해야 될때안 피곤하면 좋은 거고. 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좀 자신 스스로가 좀 알람도 들어보고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회사랑 대학을 같이 다니는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미루다 밤을 새 미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래도 두 개를 병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들죠. 저도 옛날에 막 연습 같은 거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저건 내일 해야지, 이건 내일 해야지, 이건 내일 해야지 하면서 점점 미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막 주말에 밤새고, 연습생 때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전 그래요. 지금 드는 생각은, 만약에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생각이 났을 때 그냥 그때 바로 딱 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쌓일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뭐야 이거.
어이 빨래 학교에서 만약에 과제가 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갑자기 아 맞다 과제 이 생각이 났다. 그럼 그때 과제를 후딱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다가 또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 뭐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날때 바로바로 하자.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 미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 예체능 계열 학생인데 공부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할지 운동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할지 고민이에요. 아, 이게 또제 주변에 체대 가신 형도 있고 저희 집안의 사촌 형들도 다 체대예요. 체육학과고 저희 어머님도 체육학과 나오셨고 체대 입시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야 되고, 근데 또 남들보다 운동은 더 열심히 해서 그 운동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게 다 고민인데, 저도 운동을 했었지만, 체대 입시를 준비를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마음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주변의 상황을 보고, 조언을 드리자면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의 시간을 봐왔을 때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그 하루의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면 운동도 남들보다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공부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피곤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그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자기 스스로 공부한 애였는데 걔가 전교 2등까지 했어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걔도 운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운동 그만두고 이제 나도 그냥 공부해야겠다 하고 공부를 저희가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했던 거를 걔는 3학년 때 혼자서 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죠. 그런 친구들 보면 시간만 잘 나눠서 잘 활용을 한다면 헛되이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면 운동도 공부도 다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는데 도전하는 게 힘들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다고요? 꿈이 있는데 두렵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의 좌우명이 해보지도 않고는 결과를 알수 없다예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도전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그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꿈이 있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을 두려워하면 이미 하겠다라는 생각을 먹어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는 일인데도 못 해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해보고 그 도전을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꿈을 자기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좋고, 자신이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일이 있는 거고, 꿈이 있는 거고, 내 자신도 그 꿈이 있는 거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요. 잠못 드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노래. 잠못 드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노래라.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 선배님의 그 자장가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를 제가 전에 V앱 그 형들 세 명이서 할때 특별로 들어가서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는 약간 질문이랑 좀 연관되는 제목인 노래긴 한데, 잠못 드는 밤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문명진 선배님의. 그 노래도 되게 좋아요. 잠못 드는 밤에.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슬프고 그랬지. We were in love. We were in love. 나나나나나 잠못 드는 밤에 이런 노래가 있죠. 노래 추천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고민 상담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너무 막 고민만 하면 또 이제 또막 이렇게 너무 진지한 분위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깐 약 5분 동안은 노래 추천 타임으로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댓글 보이니까, 그러면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나 그런 노래를 틀고 불러드릴게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요즘에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 한 개가 이만별 선배님의 꽃처럼 예쁜 그대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OST인데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항상 힘이 돼준 사람 참 고마운걸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축 처진 어깨가 좀 신경 쓰여요. 차라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였다면 그녀를 좀더 아껴주세요. 사실 조금 소심하답니다. 꽃처럼 예쁜 그대가 세상에 피어나도록 몸발짓. 아이고. 아유. 제가 오늘 노래를 처음 불러가지고 목이 덜 풀렸나봐요.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박효신 선배님의 이상하다라는 노래인데 어쿠스틱 버전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많이 방황했던 나 아픈 상처뿐이나 그대를 난 철없던 음식까지 아스던 말투까지 점점 널 닮아갔어 사랑이 그런 건지 나 혼자 이러는지 어색한 내 모습들이 불안해 이상하다 난 너무 행복한데 이상하다 난 웃고 있긴 한데 자꾸만 난널 매일 봐도 너무 두려워 때문에 변해버린 내가 다시 혼자 될까봐 노래 좋죠? 이 노래도 많이 듣고요. 아, 그다음에 그 사나가 그 아스트로 선배님 그 유닛으로 나왔더라고요. 배다이디어 노래로 이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나왔으니까 들어보자 하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샤워할 때도 듣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도 듣고 그래가지고 사나가 1위를 했더라고요. 1위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한다고 하면서 제가 요즘 너 노래 계속 듣는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너무 약간 뭔가 섹시하면서 되게 그런 노래여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듯해 spoiler 끝없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oh yeah 손을 뻗어도 닿아오는 XD 길을 잃어버린 듯한데 날 찾아줘 이 시간 내 꿈의 조각 속에 날 맞춰줘 흩어지면 번지고 흩뜨고 사라져 All I got is bad, bad, bad idea. 난 두려워, this bad, bad dream come true. 날 부르는 네 모습 놓칠까 겁이 나. All I got is bad, bad, bad idea. 날 찾는 목소리로 이 공간을 채울 때 나의 세계가 변해가. 계속 날 불러줘도 멈추지 말아줘 깨워줘 난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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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 hey.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데 날마다 달라요 제가 듣는 노래가 막 전에는 진짜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마마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엄청 들었죠. 아, 목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무대 전에 너무 무리하게 목을 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한 문자 와가지고 저는 그리고 너무 막 목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노래 부르기 전에는 충분히 목을 풀고 하고 물 많이 먹고 그렇게 목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외모가 중요한 직업을 하고 싶은데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솔직히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보다 저는 그 사람들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근데 그 매력을 잘 어필한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종호야, 노력 딱 한번 불러달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닉네임도 박원 선배님의 노력으로 바꿔놔. 오케이, 오케이. 노력.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닉네임까지 그렇게 박아놓으셨는데.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만 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네, 박원 선배님의 노력이었습니다. 12만 명 분이시나 보고 봐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좀 댓글을 한번. 아, 김범수 선배님의 너의 집 앞에서 노래해달라고요? 여러분, 또, 너의 집 앞에서라는 노래는 저한테 굉장한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로 월말 평가를 봤었었죠. 그 노래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월말 평가를 그 노래로 봤었는데 그 노래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습했던 영상이 제 핸드폰에 아직도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있어. 이런 노래죠? 잊지 마. 난 믿을 거야. 언젠가 네가 다시 돌아볼 것을. 때론 그리움으로 지칠 땐 한번 크게 울지 마. 언제든 누군가 필요하다는 느끼면 나는 내 채널 열어.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였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노래가
그 노래 맨 뒤에 애드립이 막 장난 아니에요. 이런 노래죠. 아, 수험생이니 화이팅 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또,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번 연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들, 그다음에 다른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화이팅 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하트가 1,000만을 돌파했네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 맛이요? 이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신라면 파인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냥 맛의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안성탕면 좋아해요. 안성탕면의 그 스프의 맛이 진짜 미묘해요. 어렸을 때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해가지고 더 가르치는 것보다는 조금씩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이스크림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종호가 가장 좋아하는 R&B 아티스트는 R&B 아티스트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어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뭐 보이스투맨님 그다음에 가이 세바스찬님 그다음에 이제 루더 벤드러스님 뭐 뮤직 소울 차일드님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R&B 노래 중에도 뮤직 소울 차일드님의 러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도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Love, so many things I got to tell you, but I'm afraid I don't know how. Cause at the possibility, you look at me. Defend your love. Ever since the first moment I spoke with you, from then on I knew that by the beginning my life things were destined. 뭐 이런 노래도 연습했었고 그다음에 오마리언 님 노래도 많이 연습했고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마리오님도 많이 연습했고 옛날에는 진짜 막 감성적이보다 되게 다이나믹한 노래들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막그 노래 있잖아요 If I ain't got you 그런 노래도 막
막 그냥 Some people live for the fortune 약간 이렇게 안 부르고 막 Some people live for the fortune Some people live just for the fame Some people live for the power, yeah.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가지고 되게 R&B 노래 되게 많이 좋아했었죠. 아, 낮은 목소리도 좋다고요? 그쵸. 제가 아무래도 에이티즈 노래를 하면 굉장히 하이 톤에 있는 파트들을 많이 하니까 낮은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게좀 힘들었을 텐데, 제가 진짜로 낮은 파트를 한 노래가 있어요. 저희 베러라는 일본어 곡 있잖아요. 거기 제가 키노토와 치카오 보쿠다 하고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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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僕だ。いいパートよ。아, 제 머리요? 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두운 머리를 좋아해서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머리도 조금 자르고 했는데 되게 잘 잘리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요? 최근에는 많이 먹지 못했는데 저 닭발 진짜 좋아해요. 닭발. 아,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틴 여러분들은 아 이게 고민 상담소인데 되게 소통 방송이 됐네. 아이고 원래 브이앱의 묘미죠. 그런 게. 여러분들은 추석 때뭐 하시나요? 알라뷰 종호. 아, 오빠, 점 해체해주세요. 저녁 메뉴 추천, 잘 알죠? 원래 몰랐지만. 점 해체라니, 점 해체. 저도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아까 점심도 아점으로 간단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V앱 끝나면 바로 밥을 먹을 건데, 오늘 저녁? 제가 며칠 전에 보쌈을 먹었거든요. 보쌈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쌈 드세요. 진짜 저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최고예요. 보쌈. 오늘 저녁 메뉴는 보쌈입니다.
아, 내 눈물 모아요. 그내 눈물 모아가 원래 원곡이 그 서지원 선배님 노래잖아요. 그 노래도 연습했었죠. 언젠가 나도 돌아오겠죠. 내게로 난 믿을 거예요. 두두두둔 두두두둔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요. 저는 체육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밖에서 축구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축구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은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 너무 좋네. 아, 어린 왕자라는 노래요? 그 노래도 되게 좋아했죠. 뉴욕 선배님 노래죠.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랑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일? 그거 또 와가지고 끊겼네.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부럽다고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이런 노래죠. 아, 종스트 보고 싶다고요? 종스트 지금 열심히 기획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이 언제 아직 찍진 않았지만 다음 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H님 여러분들이 진짜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기타 치고 싶네. 근데 제 손톱을 길어가지고 지금 기타를 아마 못칠 거예요. 나중에 기타 방송도 한번 켜야겠다. 와, 포티 선배님의 듣는 편지. 와, 이거. 와. 와, 나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 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서 놀아보고 싶어. 내 모든 걸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널 잃을까.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너와 promise you 첫눈이 오는 날엔 나 promise you
너와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거닐며 외쳐 I love you 잡은 두 손을 흐르는 세월 모르기 노래 너무 좋죠. 보디 선배님 노래 다 좋아요. 진짜 넋도 진짜 좋아했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홍중이 형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노래를 그리워하다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제가 한번 홍중이 형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서 노래 저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전화를 안 받지? 전화를 안 받아. 제 전화를 안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제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요? 전화 왔다. 여보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네? 뭐야? 여보세요? 끊기는데? 여기 잘안 터지나 보다. 아, 이 서로 엇갈렸다. 죄송해요, 여러분. 잘안 터졌나 봐요. 지하에서 잘안 터졌나 봐요. 여보세요? 잘안 터졌나 봐요. 주파수 맞나? 아, 그래? 아니, V앱 하고 있는데, 네, V앱 하고 있는데, 저기 밖에서 노래 부르고 있길래, 네. 잠깐만요, 스피커 좀 할게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보. 메이키니 분들, 안녕하세요. 그 방금 불렀던 노래 좀만 불러주세요. 아까 주. 아, 너가 불렀더만 아까. 봤어요? 아니, 왜 자꾸 켰는데 너가 부르고 있길래. 네. 그때부터 계속 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서 계속 부르면서 있었어. 아, 진짜? 아, 저 이제 뭐예요? 나? 이제 에이틴이 생각하지. 에이틴이 생각해야지. 에이틴이 추석 때 이제 또몸 조심히 잘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이제 그 텔레파시 보내고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에이티즈의 리더로서 그 덕담 한마디, 에이티니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하고 바로 끊을게요. 아, 에이틴이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 올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에이티즈 홍주영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랑해요. 끊을게요, 형. 이따 봐. 예. 제가 불러가지고, 아, V앱 봤구나. V앱을 보는구나. 물론 저도 보지만요. 저도 형들 하면 보지만요. 김홍중 말투 애깨 웃김. 아이고. 여러분, 이제. 아이고.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마무리를 하고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을 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어.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 저 오늘 이렇게 V앱을 이렇게 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봐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앱으로 한번 시간 나면 방구석 콘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되게 커버곡이 많으니까 그거를 아예 다 모아서 그 방구석 콘서트 V앱으로 만약에 제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녹여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에이틴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많이 좋은 말 해주시고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마스크 잘 끼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명절에 이번 명절도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빌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V앱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에이티니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이 된다면 V앱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니 안녕. 사랑해요.